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특수교사 권용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카메라 설치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부모님들한테 옷을 그래도 따뜻하게 입혀서 보내놨는데 보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어랑 진로와 직업 교과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시와 그리기 하기로 한거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시와전을 할 거니까 마지막 연습이라 생각하고 한번 해볼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의심이 됐어요. 이 친구들이 시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을까, 시를 쓸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목표 이상을 이제 이미 뛰어넘었어요. 왜 이렇게 번졌어? 너손 이렇게 밀렸구나. 이거 다시 할래? 새거 줄까? 좋은 게더 있어. 이렇게 할래? 의도한 거야, 혹시? 아, 의도한 거. 닦고 하자. 너잘 썼는 신데 다시 해보자. 네. 새거 줄게. 소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말도 있잖아. 그런 거 그려도 되고. 넌 되게 금방금방 잘 칠한다. 뭔가 더 정리 같다. 괜찮은데? 이거 이렇게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잘했다. 잘 그렸다. 잘했다. 놀랄 거야. 그러니까 너네도 뭐든지 하면 잘할 수 있어.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놓치고 있다가 어느 날 봤을 때 이제 한 뼘씩 이렇게 성장해 있는 걸 발견할 때가 있어요. 자전거를 몇년 동안 못 탔던 애. 걔를 이제 제가 붙들고 한달 내내 가르쳤더니 자전거를 이제 탔던 뭐 그런 경험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아이인데 그 친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뭐 옆에 있는 좀 이동이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게 한다거나 아 모든 아이한테는 이제 할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네, 굉장히 보람되고 좋았죠. 저희 학교 카페입니다. 평소에는 아이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점심시간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숙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음료를 시키시고 이제 자율 기부 형식으로 이제 돈을 내세요. 아이들 수익금은 아이들 이름으로 이제 사회에 기부를 하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 꼭 수혜의 대상, 뭐꼭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사실 깨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음을 네, 저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통해서. 저는 뭐 특수교사가 사실 뭔지 잘 몰랐고 수능을 칠 때쯤 부모님께서 권해 주셨어요. 제대를 하고 3학년 복학을 했는데 장애인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거기서 주가 돼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셔가지고 뭐 울부짖고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나는 현장에 가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에게 편하고 좋은 세상을 꼭 만들어야겠다. 좋은 교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은 처음 한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아침에 와서 항상 저한테 좋아해, 좋아해 하고 인사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친구가 있긴 한데 이제 그 친구는 나도 사랑해라고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도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뭐 어딜 가나 자라오면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명령을 많이 듣고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저는 되도록이면 칭찬 많이 해주고 싶고 사이좋게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그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특수학교에 있다 보면 폭력에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수업하자고 깨웠다가
한 5분 넘게 맞았거든요. 폭력을 노출시키는 아이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격투기를 네, 되게 오래 배웠어요. 13년? 날아오는 주먹을 이렇게 탁 피한다든지 체력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됐고 네, 방어적인 면에서도 도움이 됐고 이거 되게 웃기긴 한데 그런 격투기 같은 거 배우면 맞을 때 덜 아프게 맞는 그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몸에 익혀서 써보고 해서 저는 네, 여러모로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직업훈련 기관에 가고 있는데요. 졸업생들을 취업하거나 뭐 이직하거나 뭐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혼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졸업생이 가서 실제로 훈련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취업시켜 놨지만 나중에 뭐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지원이 필요할 때 제가 서슴지 않고 막 전화를 해서 요구를 하죠. 그쪽에서도 누군가를 취업시키고 싶어하고 훈련시키고 싶어해요. 제가 데리고 있는 뭐 학생들이나 졸업시킨 학생들을 그쪽에 보내면 서로 좋은 거잖아요. 졸업한 엄마들이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자기 앞에 학교라는 산이 있어서 그 산을 막 넘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학교 바깥에 산을 딱 넘고 나니까 너무 큰 숲이 있더래요. 끝도 보이지 않는 숲이.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어머님 저는 공공재다. 저를 마음껏 굴려 쓰시라. 저한테 많이 전화하시고 많이 뽑아드시면 어머니가 이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연락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거나 재학년이 아니고 떠나가더라도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이제 안부 인사를 하죠. 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뭐 일자리에 잘 다니고 있나요? 뭐 취업이나 이직이나 또는 뭐 다른 훈련 기간을 구한다거나 뭐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려고 하죠. 재밌잖아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학년을 떠났으니까 내 애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랑 같이 뭐 1년을 지냈던 지내고 간 친구라서 졸업하고 나면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갈까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네, 지금 마치고 졸업생 졸업한 종석이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종석 씨! 선생님 이거 처음 하는데 이리 한번 봐봐. 뭐 한 거야? 한번 보여줘. 잘생겼잖아, 오정석. 아, 너무 잘생겼다. 하지 마. 제가 이 학교 처음 왔을 때 종석이가 1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집에 가족 구성원 5명이 모두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진로며 취업이며 뭐 독립이며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게 됐었죠. 어쩌다 보니 제가 또 종석이의 후견인 역할도 하고 있어요. 후견인을 하면 활동비가 나온다는 거예요. 활동비 매달 15만 원씩. 그거를 이제 종석이가 독립하는데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정 후원으로 15만 원씩 네, 보내고 있어요. 여기 심장 관리하러 왔습니다. 오호. 야, 문 좀 잡아주시. 한 달에 한동훈 씨 만나서 너를 잘 쓰고 있는지 같이. 너 짬뽕 품격 가서 많이 먹는다? 그거 네. 17,000원 이거? 뭐 먹은 거야? 네, 먹은 거야. 짬뽕이랑 탕수육 먹었어? 네. 넘어가고 짬뽕 품격 또 갔네? 그, 어, 가끔씩 먹어, 가끔씩. 네? 그래, 먹으면 되지. 짬뽕 품격 또 있네? 네. 어, 잘했어. 취소 눌러도 될 것 같아. 어, 돈 많이 남았다. 잘 썼네. 칭찬받아, 마땅하다. 잘했다. 함스 먹어요. 뭐 먹어? 함스가 뭐야? 함박 스테이크? 네, 함스. 줄여 말하는 거야? 네. 진짜 젊은이네, 젊은이. 난 돈스 먹었지, 돈스. 돈까스. 특수교육은 조금 육체적인 힘듦이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아이들을 대하면서 오는 즐거움이 훨씬 큰 것 같아요. 힘듦을 넘어서는 즐거움이라는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고 애들이 너무 순수하니까 그런 애들하고 같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을 하면 일자리를 떠났을 때, 퇴근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특수교사들은 만나서 학교에서 애들 얘기 시큰하다가 밖에 나가서 밥 먹으러 나가서 또 애들 얘기하고 또 차 마시러 가서 또 애들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전화하면서 또 애들 얘기하고 하루에도 정말 10번 이상씩 웃는 것 같아요. 차가 오네요. 장애 비장에 상관없이 그냥 함께 지내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했으면 좋겠어요.
학생이 학교에 왔다고 제가 너 학교에 왜 왔어? 라고 안 물어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아이들하고 어울리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가지고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네,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환경이 돼가지고 뭐 특사급이 없어졌다, 없어져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웃으면서 퇴직하겠습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